겉보기에는 몹시 평범한데 힘만큼은 정말 남다르다. 어머! 어머, 소파를 이렇게 들었어요? 무거운 소파에 이어 2리터짜리 생수 12병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데 이 정도면 거의 주부 헐크 수준. 힘이 엄청 좋으시네요. 제가 다른 여자들보다 조금 힘이 좀 센 편이에요. 넘치는 힘의 근원지는 바로 이 옷 속에 숨겨져 있다는데. 안에 운동복을 입고 계셨어요. 이야, 운동 많이 하셨네. 울끈불끈 멋지게 자리 잡은 등 근육과 선명하게 드러나는 탄탄한 명품 복근까지. 어? 와. 어머, 복근까지 있어요? 아직 놀라긴 이르다. 그녀의 나이 자그마치 54세. 54세? 54세? 명품 근육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 자, 우리 운동해야지. 앉아보세요. 근데 남편분이 걷는 게 좀 힘들어 보이세요. 남편분이 약간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시네요.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 시간. 보경 씨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남편의 재활 운동이다. 현재 남편 영환 씨는 몸이 불편한 상태. 저 재활 훈련 하시는 건데. 진짜 뇌에 어떤 질환이 있으셨던가 보네요. 남편의 굳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 세심하게 코치하는 주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프지? 조금만 참아. 조금. 그래도 아픈 거는 좋은 거야. 감각이 살아있는 거야. 그지? 알지? 저희 신랑 지금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근육 운동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재활치료하고 벌써. 두 아이와 아내를 지키는 듬직한 가장이었던 남편 장영환 씨. 그러나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할 것 같던 이 집에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다. 바로 남편 영환 씨가 5년 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밖에서 아들들이랑 그냥 쪽잠 자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있어 다오고 그냥 내가 다 해주겠다.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옆에서 아내분이 지금까지 남편분을 지켜오셨나 봐요.